네, 3천당 제약을 오늘의 테마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어제는 8%까지 슈팅이 나왔고요. 오늘장까지도 양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만약에 미국의 월마트가 빠지는데 불안 주식 어떻게 사? 경기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건데 3천당 제약은 왜 오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생각을 좀 이렇게 바꾸시라는 거예요. 지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우리가 인공 눈물에 대한 어떤 글로벌적인 그 강자죠. 이제 봄바람 불고 꽃가루가 불기 시작했고 외출이 늘어나면서 이런 인공 눈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최근부터 느끼기 시작했는데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에요. 예. 이런 쪽들이 된다라면 오히려 수익이 좀 나타나고 있고 1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그 안과와 관련된 인공 눈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상당히 많이 지금 그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의료 기기 업체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별히 3천당 제약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오늘 오스임플란트라든지 덴티움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강한 편들이죠. 예.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아니라 의료 기기 쪽이에요. 의료 기기 쪽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필수 소비재이기도 하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여러 것들을 우리가 많이 고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결국 실적이 따라가는 기업들은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경기 방어다라고 얘기했는데 경기 방어는 어떻게 보면 그 뇌피셜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경기 방어라는 개념, 경기랑 상관없이 가는 것들이 경기 방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우리가 막 그쪽 섹터가 좋을 때 보지만 좋지 않을 때는 그래도 경기랑 상관없이 가는 거 이게 경기 방어주의지. 그렇죠. 예. 이거 피해가 있다? 이거는 경기 방어주의가 아니죠. 차라리 의료 기기 업체들이 최근에 경기 방어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밑단지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자, 삼성전자에게 오늘 1%까지 상승력을 가지고 있고 사실 최근 들어서 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을 그럼 매수 시점으로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의료 기기 쪽을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몰빵을 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쪽 섹터는 예. 느리지만 더디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의 접근이 저는 부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건 꾸준히 가져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부분만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긴 호흡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 따라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매매 전략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긴 호흡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내가 이 종목을 사겠다라고 했을 때는 빨간불에서 멈추고요. 파란불에서 사시면 됩니다. 빨간불에 따라가는 게 이게 사람 심리랑 역행해야 되는 거죠. 예. 빨간불이 나오면 그래 좀 사자 이런 생각이 들고 파란불이 나오면 좀 다음에 사자 이런 건데 오히려 좋은 제가 2000년 소재단에 대해서 1년 내내 말씀드린 게 파란불에 사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 빨간불로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주식들은 파란불에 모아가는 전략으로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사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종목들은 좀 추세가 확인이 돼야지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이런 기준점을 좀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추세가 확인된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추세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종목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어떤 뭐 인내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추세가 확인됐다라는 거고 사는 시점에서 보면 그건 윌리엄 오닐의 전략인데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가치 있는 종목들을 뽑아놓고 예. 가치 있는 종목을 뽑아놓은 상태가 에서 추세가 형성됐을 때가 가장 개인들이 이익을 보기 좋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매매 전략이죠. 예. 안 그런 가치 투자는 가치가 좋은 종목이면 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할 것일까. 내가 아무래도 좀 공부를 좀 된 상태에서 시장을 자주 들여다보고 본다라고 본다라면 공부를 해놓은 상태에서 추세가 형성될 때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시장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같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빠져 있을 때 지금 밸류가 절대적으로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배팅의 순간이기 때문에 사서 기다리다가 결국 이런 것들은 남들이 그 좋은 종목들은 다시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조만간 추세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전략들을 꾸려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